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많이 찾죠. 뭐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뭐 녹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생강차, 뭐 유자차 이런 건강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차들을 저는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0가지 정도 발효 약차에 발효차 발효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이제 대추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그 대추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해놨는데 요 안에 보면 이제 요는 망이 있습니다. 스텝 망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대추 7개를 넣어놨죠. 요거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차를 이제 끼리려니까 이제 번거롭게 해서 요게 이제 그 대웅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웅인가 하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건데 하나를 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에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차가 됩니다. 이제 요거의 기능 중에 이제 하나 좋은 기능이 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올리면 이제 끓습니다. 이게 100도까지 이제 다 끓고 난 뒤에 이제 온도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40도 이렇게 기능을 해 놓으면 이제 40도에 이렇게 그 잠금 장치를 해 놓으면 40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 가지고 24시간 동안 이제 유지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거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를 구입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그 약차 이제 차 다리는 기계들을 다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10개든 20개든 전부 다 사보고 또 그걸 이렇게 전부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들이 되게 많죠. 뭐 이제 차 아닌 게 없죠. 이제 제가 엊그제 어떤 이제 그 아는 분한테 갔더니 무를 말라가지고 무 말랭이 차를 주는데 너무 이게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 무도 말르니까 이제 차가 되고 생강도 뭐 이렇게 하면 또 차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차의 그런 천국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발효를 해서 마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이제 대추 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대추의 효능이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이제 대추의 효능 이렇게 찾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대추가 이제 첫째 뭐 노화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는 하루에 대추 3개만 먹으면 늙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에 대추 7개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이제 뭐 마그네슘이 대추 한 개에 39mg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제 사람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대추에는 이제 세로토닉 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물질도 있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추씨죠. 대추씨가 이제 그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산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산조인이 이제 그거를 볶으면 이제 잠이 오는 이제 이렇게 산조인 볶은 걸 다리가 먹으면 이제 살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안정이 되다 못해 잠이 오고 생산조인을 이제 다리가 먹으면 이제 이렇게 뭐 피로 회복이 잘 돼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뭐 커피나 뭐 박카스 먹으면 이제 카페인 먹으면 잠 안 오는 것처럼 산조인을 생으로 먹으면 이제 잠이 안 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조금 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추 안에는 이제 이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날 하루에 3개 먹어라, 하루에 7개 먹어라 그러는데 이제 저는 3개 가지고는 끼고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7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뭐 뭐 저는 뭐 의사도 뭐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뭐 의사 약사는 아는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뭐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때마다 요걸 이제 자료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정보, 지식이 모든 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대추의 좋은 점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일단 발효하는 거, 대추, 발효차 만드는 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스텐에다 대추 7개를 넣고 요걸 이제 달입니다. 요 버튼 누르면 쥐가 알아서 달이는데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요게 이렇게 달이면 벌벌벌 끓거든요. 네, 막 끓는데 그러면 요로 해가지고 좀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 조금 우에 반 우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게 딱 달이고 나면 이제 온도가 쫙 내려갑니다. 이제 100도 이제 펄펄펄 끓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온도가 쫙 내려가면 여기서 40도 이제 보온 기능을 딱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잠금을 딱 해버리면 40도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4시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죠. 그렇게 온도가 이제 40도가 된 후에 요게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유인균을 많이 이제 권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요게 업그레이드 된 균입니다. 훨씬 더 좋죠. 이제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게 훨씬 더 가격도 비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근데 이거 비싸도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양이 여기서 요렇게 요 1g입니다. 요 안에 이제 대추를 다리 놓고 온도가 40도가 되고 보온 기능을 해놓고 1g 넣는 거예요. 하루 한 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두 스푼, 세 스푼 넣어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뭐 빵구도 많이 넣고 똥도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가볍게 이제 1g만 여러분들이 이제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걸 그렇게 놔두면 돼요. 그냥 1g 넣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지가 이제 그 40도 온도에서 계속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 마시고 싶으면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 먹는 거예요. 따라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이 줄어들었죠. 물이 줄어들면 물을 다시 또 부어주면 됩니다. 부어주면 이제 또 40도에서 계속 온도가 이제 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다시 이 보온 기능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온도를 40도를 또 맞춰줍니다. 맞춰줘가지고 균들이 계속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뭐 하루 종일 마시고 싶을 때 이제 마시면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음식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더운 음식, 찬 음식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강 같은 경우에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이 나고 그리고 뭐 또 어떤 거는 또 찬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로 마시는 거, 이제 차는 이제 정부에서 그 식용으로 이제 약은 하면 안 되죠. 차는 한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데 차는 얼마든지 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식용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약용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뭐 해놨는데 이제 그게 찬 기운인지 뭐 뜨신 기운인지 이제 그런 정도는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첫날이라 가지고 뭐 벌써 조명도 꺼지고 뭐가 좀 어설픕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마시는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대추가 이제 약간 단맛이 나고 약간 매운맛도 납니다. 대추는 원래. 근데 이게 어제 밤부터 이제 균을 넣고 발효를 한 건데 단맛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지고 매운맛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먹는 김이 상당히 좋죠. 근데 발효차 뭐 발효 음료의 특징들이 대부분 다 부드럽고 이렇게 먹기가 좋은 게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차도 저 요건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습니다.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뜨뜻하니까 또 더 좋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100가지 정도를 한번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